미국 제약사인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일상 임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소식에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원유 수요 회복 기대감에 국제 유가도 8% 넘게 치솟았습니다. 코스피도 2%대 급등 출발해서 현재 197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 재점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WHO를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습니다. 지원금을 대폭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코로나19 관련 책임론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13명 늘어난 가운데 오늘 오전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환자 200여 명이 현재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초기 임상시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뉴욕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또 지난달 마이너스를 기록한 국제유가도 큰 폭으로 치솟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아무래도 백신이 개발된다는 기대감에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외신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모더나는 45명이 참여한 백신 1단계 임상시험 결과 참가자 전원에게 항체가 형성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명으로부터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가 형성됐다고도 전했습니다. 긍정적인 시험 결과에 뉴욕 증시 크게 올랐는데요. 다우지수는 4% 가까이 오른 24,597.3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3.15% 상승한 2,953.91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2,44% 오르면서 1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간밤 국제유가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배럴당 8.1% 오른 31달러 82센트의 거래를 마치면서 3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WTI가 30달러 선을 되찾은 건 약 두 달 만인데요. 장중에는 33달러까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석유 수출국기구 회원국과 비회원 산유국 연합체인 OPEC플러스가 이달부터 하루 평균 970만 배럴 규모의 감산을 시행 중인데요. 여기에 미국 셰일업계가 저유가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생산 중단에 나서면서 공급이 크게 줄어든 게 국제유가 상승의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밤새 미국 뉴욕 증시가 급등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도 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이렇게 동반으로 오르는 배경,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역시 연결하겠습니다. 장지연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네, 우선 지금 증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2%대 급등 출발했는데요. 장중 1980선도 돌파했습니다. 11시 15분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85% 오른 1972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개인은 7,430억 원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2,700억 원, 기관은 4,690억 원을 각각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르락 내리락하며 혼조세인데요.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06% 오른 691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코스피와 반대로 개인은 1,700억 원을 사들였고 외국인은 461억 원, 기관은 1,020억 원을 팔았습니다. 네, 장 기자, 이런 가운데 금값도 어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고 하던데요. 네, 어제 금시장에서 금 현물 1g당 가격은 69,840원에서 마감됐습니다. 2014년 3월 한국거래소에서 금시장을 개설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인데요. 장중에는 7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엔 5만 6천 원 선이었는데 4개월 만에 22% 넘게 오른 겁니다. 오늘은 소폭 하락해서 현재 오전 중에는 6만 8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강세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고 또 미중 무역 분쟁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가 몰리는 겁니다. 또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펴면서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반면 실물인 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
이렇게 증시는 훈풍인데 미중 간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팽팽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보건총회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를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을 해보죠. 강상 기자. 네, 강산입니다. 양국 간에 어떤 얘기가 온 겁니까? 네, 세계보건기구 WHO 총회가 어젯밤 화상으로 진행됐는데요. 먼저 연설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 중국은 시중일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WHO 주도로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는 것에 지지한다며 중국이 개발도상국의 방역과 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 2년간 20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대표로 연설에 나선 엘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곧바로 반박에 나섰는데요. 엘릭스 에이자 장관은 발병을 숨기려는 명백한 시도가 있었고 한 회원국이 투명성 의무를 조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발병을 숨긴 것이 전 세계에 엄청난 희생을 가져왔다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양국 간 싸움이 또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WHO에 대한 지원금을 깎기로 했다고면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화상으로 개막한 이 WHO 총회에서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WHO는 좋게 말해서 중국 중심적이고 중국의 꼭두각시라며 맹비난했습니다. WHO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할 계획도 드러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 해 WHO에 4억 5천만 달러를 주는 반면 중국은 3,800만 달러를 낸다며 미국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금을 4천만 달러로 줄이는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반도체 분야로 번진 가운데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의 TSMC가 화웨이의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고 화웨이도 공식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면서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중국 화웨이를 타깃으로 한 미국의 조치에 대만 TSMC가 상당히 발빠르게 미국 편에 선 것 같습니다. 네, 니온게이자의 신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대만 TSMC는 미국의 규제 강화에 따라 화웨이의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를 들여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입니다. 사실상 미국 편에 선 거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화웨이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미 상무부의 이번 개정안은 미국이 타국의 선두 기업인 화웨이를 겨냥해서 번창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국 기술 우위 전략을 내세워서 타국 기업을 압박한 미국은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공급망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해칠 거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소식들 잇따라 전해지면서 뭐 시장도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제 TSMC 주가는 전날보다 2.68% 하락했습니다. 화웨이와 그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TSMC 전체 매출의 12%에서 14%를 차지할 만큼 비중 있는 고객사였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오늘 주가는 어제보다 2.66% 오른 5만 100원의 거래를 시작했는데 개장 때부터 5만 원을 넘긴 것은 약 한 달 만입니다. TSMC가 화웨이의 신규 수주를 중단했다는 소식에 삼성전자의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관측이 깔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다음은 국내 코로나19 확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1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고교 3학년부터 등교 수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역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먼저 국내 확진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하루 확진자는 13명이 늘었습니다. 이 중 지역 감염은 9명, 해외 유입 사례는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의 간호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간호사 1명이 확진됐고 추가 검사 결과 3명이 추가 확진됐다면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명 빅5로 불리는 국내 대형병원 의료진 가운데 감염 사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서울시는 삼성 서울병원의 의료진과 환자 등 접촉자 277명 가운데 265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고 있고 수술실 일부를 임시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뭐 교육 당국이 더 이상은 학생들 학교 등교 미룰 수 없다 이런 판단하에 등교가 시작이 되는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내일 고3을 시작으로 다음 달 8일 중1과 초등학교 5, 6학년까지 순차적으로 등교가 이뤄집니다. 수업 방식도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고3의 경우 대학 입시나 취업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매일 등교하는 게 원칙이 됐고 고1, 2 학생들은 학급이나 학년별로 등교와 원격 수업을 한 주씩 번갈아 하는 격주제가 권장됐습니다. 이 밖에 초중학생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등교하는 5부제와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는 2부제 등을 학교 실정에 맞게 택하게 됩니다. 유치원도 등원과 원격 수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두산중공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직원들에 대한 휴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채권단의 실사 결과도 곧 나올 것으로 보여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산 소식 취재기자 연결을 해보죠.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네, 이번에 실시하는 휴직 규모는 얼마나 되는 거죠? 예, 총 400여 명의 직원들 대상으로 실시가 되는데요. 4월 뒤인 오는 2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휴직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될 예정이고요. 직원 휴직은 두산중공업의 경영 정상화 방안 하나로 실시가 됩니다. 당초 지난 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명예퇴직을 신청을 받아왔는데 신청자가 1, 2차 모두 합쳐서 700여 명의 그침에 따라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휴직을 실시하게 됐다는 게 회사의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가오는 일정이 있는데 두산그룹 자구안에 대한 실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3일 회계 법원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두산그룹은 지난달 27일 3조 원 규모의 최종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했고요. 실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쯤 결론이 나오지 않겠냐는 예상이 많습니다. 언제 결과가 나오든 간에 채권단은 이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두산이 실제로 돈이 되는 알짜 자산을 얼마나 내놓을 것이냐에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두산 솔루스라든가 두산 퓨얼셀 같은 이런 계열사들의 지분이 대부분 담보로 잡혀 있어서 실제 매각이 되더라도 손에 쥘 수 있는 자금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채권단은 두산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SBS MBC 임종입니다. 네, 온라인 뱅킹 등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내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을 해보죠. 김동우 기자. 네, 김동우입니다. 네, 여야가 이견 없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거다 뭐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여야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기 위해 이견 없이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 개정안은 지난 1999년 도입된 뒤 공인인증서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바뀔 개정안은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활성화해 기존 공인인증서와 차별 없이 경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은 바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이렇게 공인인증서가 인증제가 사라지게 되면 뭐 빈자리는 누가 채우게 되는 거죠? 네, 최근 민간에서는 복잡한 공인인증서 대신 본인 확인을 신청할 경우 본인 명의 모바일 기기로 생체인식 또는 핀번호 6자리를 누르는 인증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설 전자서명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인증의 경우 이달 초 사용자가 1천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 3사의 본인 인증 앱 패스의 경우도 서비스 출시 9개월여 만에 올해 초 발급 건수가 1천만 건을 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생체인식이나 블록체인 방식의 새로운 인증 방식도 속속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식들도 연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신혼 희망타운에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졌는데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은 제한이 될 전망입니다. 또 한편 서울시는 벽을 맞대고 건축할 때 적용되던 층수 제한 규정을 상업지역에 한해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들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7월부터는 뭐 자녀를 둔 부부도 신혼 희망타운에 청약이 가능해졌는데 뭐 세부 조건에는 차이가 있다고요? 네, 앞서 국토교통부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 희망타운 입주 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 대출 자격은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행 디딤돌 대출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연 1.65에서 2.40% 금리로 최대 2억 2천만 원까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유자녀 부부는 디딤돌 대출 대신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대출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순자산이 3억 200만 원을 넘으면 신혼희망타운 분양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그간에 서울시가 이 맞벽 부분의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을 했었는데 이게 또 바뀐다고요? 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cm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은 채 벽을 맞대고 건물을 짓는 맞벽 건축에 적용되던 층수 제한 규정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도시미관과 토지 이용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건축 조례를 변경한 건데요. 맞벽 부분 5층 이하 제한은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대여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 3구역과 또 서초구 반포 3주구 시공사 선정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고 또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네, 한남 3구역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재개가 됐죠? 네, 한남 3구역의 경우 지난해 위법성 시비 등 경쟁이 과열돼 2차례 무효화되고 올해 재입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조합이 이탈 참여 건설사인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의 이탈 제안서를 개봉했습니다. 조합은 각 회사의 제안을 비교표로 작성하고 조만간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후 다음 달 4일 건설사 합동설명회, 2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규모만 7조 원으로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2층 아파트 197개 동 총 5,816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네, 또 공사비 8천억 원 규모의 반포 3주구 재건축 사업, 뭐 역시 시공사 선정이 진행 중이죠? 네, 오늘 오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1차 합동설명회가 열립니다. 이 차례 참여한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은 이 자리에서 홍보 영상을 틀고 조합원들의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양사가 내일부터 29일까지 공식 홍보관을 열고 조합은 30일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수주전에서 두 업체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어떤 업체가 최종적으로 선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들이 잇따라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원을 원하는 대상들이 많다 보니까 금융공공기관들의 업무량도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출입은행의 경우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을 올해는 시간의 수당이 아니라 휴가로 대신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취재 기자 연결을 해보죠.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왜 그런 겁니까? 네, 수은은 금융공공기관이어서 정부가 매년 하는 공공기관 평가를 받는데요. 정해진 인건비를 초과하면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은 직원들은 야근 등 초과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렇다고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안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수은 노사는 지난달 30일 지부 보충 협약을 맺고 시간의 수당을 보상 휴가로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4월 30일까지로 연장했던 걸 오는 6월 30일까지로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자, 코로나19 대응 업무는 사실상 뭐 재난 상황에 준하는 불가피한 일인데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겠죠. 금융위원회가 그래서 지난달 총 인건비 상승분을 조정하는 등 이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공공기관 직원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고 늘어난 이 초과 근무수당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수은 노조에 따르면 지난주 금융위가 수은 측에 가이드라인을 보내서 지금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가이드라인에는 올해 말까지 수은 직원들의 시간의 수당을 휴가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여권만 있으면 특정 국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처럼 펀드로 국내외를 넘어서 사고팔 수 있는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이달 말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류 기자, 이달 말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뭐 바로 해외펀드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제도가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맞지만 아직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기반이 갖춰지긴 했지만 업계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미 시행 중인 유럽에서도 제도 정착에서 활성화까지 20년이 걸렸는데
유럽국과 달리 정치적, 언어적, 문화적 요인이 제각기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제도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그런 현실적인 장벽을 넘어서면 뭐 그래도 가능하게 되면 해외 펀드에는 조금 더 쉽게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로 일본이나 호주, 우리나라 등 회원국이 공통으로 간소화된 펀드 등록 절차를 도입해서 국가 간 공모 펀드 교차 판매하게 되는 건데요. 투자자들은 기존 펀드 가입처럼 판매사의 돈을 예탁하고 해외 공모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펀드 선택지가 늘어나게 되고요. 자산운용사들은 국내 펀드뿐만 아니라 해외 펀드들과의 경쟁으로 시장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이 패스포트 펀드 제도 얼마나 안전한 거고 또 업계 우려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금융위원회는 해외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공모 펀드와 동일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패스포트 펀드는 자산 총액이 300억 원 이하인 소규모 펀드더라도 회계 감사가 의무고요. 운용사는 펀드의 해지와 해산, 환매 연기 등을 설정 국가와 판매 국가에 보고하는 등 보고 의무가 강화됩니다. 다만 업계에선 펀드의 기준가 설정, 해외 투자자의 투자 성향 분석, 결제 시스템과 세제 등 활성화까지의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유정훈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나오는 얘기와 주요 이슈를 모아서 배경을 들여다보고 생생한 뒷이야기도 짚어보는 시간 세종청사 코너입니다. 오늘은 박연신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의 재고 상품을 시중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런 소식을 지난달에 내놨는데 뭐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기대에 소비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아직 깜깜무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세청이 면세점 재고 상품을 시중에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한 날은 지난달 29일인데요. 네. 보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각 면세점에서는 구체적인 판매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유는 가격 때문인데요. 보통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명품은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이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이 국내로 반출된다면 관세와 부가세가 더해져 기존 면세품보다 비싸집니다. 일부 고가 브랜드는 이 이미지 타격을 이유로 이 가격 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소비자들은 오래된 상품일수록 가치가 하락한다며 할인을 주장하고 있어 가격 책정에 대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기존 상품이 배치되어 있는 이 백화점 등에서 판매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어 유통망 확보에도 어려움이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업계도 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아직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해양수산부 소식도 있습니다. 해수부가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키오스트 원장에 대해서 뭐 결국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했는데 이 사례가 좀 독특했습니다. 나무 반출 관련 사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키오스트 원장이 결국 한 달 정직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김 원장이 지난해 말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옛 키오스트 부지에 있던 수목 2,475그루에 대해 무단으로 처분 했다며 이 김 원장을 부산 영도경찰서에 배임 및 업무상 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데요. 이어 해수부는 키오스트 이사회에 원장 해임을 요구했지만 이사회에서는 해임을 과하다고 보고 정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겁니다. 경찰 또한 이 김 원장에 대해 금품 수수 의혹이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려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도한 감사로 인해 해수부가 체면을 구긴 꼴이 돼버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소식도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정부 부처에서도 유튜브하는 부처가 많은데 그중에서 또 기획재정부가 제작한 유튜브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네, 이 기획재정부가 최근 90년생 사무관을 중심으로 이 하루 일상을 보여주는 브이로그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 해당 동영상의 조회수가 22만 회를 넘길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1990년생 경제정책국 사무관 3명이 출연해 이들의 야근 현장 등 실제 공무원 생활을 보여줬는데요. 이 공무원에 대한 고리타분한 이미지보다는 신선하고 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젊은 사무관을 중심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는 점에서 큰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재부는 또 다른 90년생 사무관을 섭외해 다음 달 중으로 이 사무관의 일상을 보여주는 이 브이로그 2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재밌는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박 기자. 중국을 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국 산시성 서기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시성 인민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후어핑 산시성 서기 또 류거중 산시성 성장 등과 만나 면담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후어핑 서기는 코로나 사태 초기 삼성이 예방용품을 제공한 것에 감사하고 또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 삼성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글로벌 TV 시장은 축소됐지만 우리 기업들의 점유율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 1분기 글로벌 TV 출하량은 약 4,300만 대로 지난해보다 16.4% 줄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LG 등 우리 기업들의 1,670만 대로 2.6%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TCL과 하이센스 등 중국 업체의 출하량은 14.4%, 소니와 샤프 등 일본 업체는 26.2% 등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에 국내 증시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76% 오르며 1971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1% 상승세로 691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성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수급성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818억 원, 기관이 4,852억 원 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물량을 받아내며 7,76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의 순매수세가 두드러집니다. 1,826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에 띄는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모더나 관련주로 지목되는 파미셀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4% 오르며 23,400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백신이 개발되면 경제활동 재개가 빠르게 이루어지겠죠. 지금 코로나19 타격을 받았던 항공여행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항공이 9.6%, 강원랜드 역시 4.1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를 회복하면서 정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OIL 같은 경우에 7.19% 상승하며 현재 7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상황이었습니다. 어제부터 크게 내린 비로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오늘 점심 오가시는 길 또 오후에 퇴근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